여러분, 이번 선거가 시작되면서 그때마다 아픈 가족사를 선거에 이용하지 말아달라고 조 의원 후보, 민영민 후보에게 요청했을 때 페이스북에 딸의 글이 올라왔다는 이야기를 전해주게 되었습니다. 처음에 저는 이 글을 믿지 않았습니다. 며칠 전에도 그러나 딸이 페이스북상에서 본인의 글이라고 주장하기에 저는 사실과 다르다거나 과장되었다고 따지기보다는 모든 것이 제 부덕의 소치임을 인정한 99년에 해당 자민련의 총재였던 박태준 보스코 회장 측의 회유와 압력을 받고 납치되다시피 해서 기자회견장에 끌려갔었습니다. 처음 정부 시절인 2000년 같은 시기에 교육부 장관과 총리로 재임하였고 박태준 회장 사망 시 문용민 후보가 2대째 내려오는 끈끈한 관계가 있고 고승덕을 적으로 생각한다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저는 딸의 글이 박태준 회장의 아들과 문용민 후보의 야합에 기인한 것이 아닌지 정황을 의심하고 있습니다. 딸에게는 오직 미안한 관심을 갖게 됐고 서울의 교육을 과외나 유학이 필요 없도록 바꾸고 싶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